타러 가고 오라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? 네? 왜 그랬을까요? 맨날 말은 잘하네요. 지금 네가 처음 해야 하는 거 보니까 뭐 생각하다에다가 아이디어를 적어놓고, 어?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까 매겼으면 매기진 않았는데 내가 얼핏 봐도 한 17개 중에 3개 맞았겠더라. 어? 말이 돼? 어? 아니 그래 뭐몇개 틀릴 수도 있어. 한 5개 정도 틀릴 수는 있는 거지. 근데 17개 중에 한 14개씩 틀리면 그거는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? 어? 슬립 샌드도 너 틀렸잖아. 너 SAND 쓴거 내가 봤는데 왜 이거 어? 10번 쓰기 안 했어? 어? 모를 줄 알아? 어, 요놈 봐라. 꼼수도 쓸줄 알고. 니들이 꼼수 쓰면 선생님 모를 줄 알아요? 어? 그냥 알고도 넘어가 주는 거 많아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문장 하다가 끊겼죠. 오케이. 제가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는데,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. I can find. 그래서 아까 find를 모르고 있었죠. 그래서, 뭐, 이거 계속해서 그림 그려야 됩니까? 예, 그림 그리죠, 뭐. 그래서, 뭐야? 아, 이거구나. 그래서, 누가 다.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. 야, 좀 예쁜 색깔이 없네. 이런 걸 해볼까? 야, 너 뭐야? 도움 말 필요 없어요. 색깔도 똑같아. 왜? 뭐 예쁜 거 없어? 알았어. 일단 이걸로 하고. 또안 그려줘. 야, 말 더럽게 안 듣네. 야, 누가 다 그렸어? I can find. 오케이. 그래서 첫 번째 단계, 내가 찾을 수 있나요? 라고 묻고 싶으면. 그렇죠. 자,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. Can I find? 더?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새로비한테 하라고 하나하나 시키니까 또안 하고 있네요. 그렇죠? 이것도 시험 쳐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 시험을 왜 자꾸 칠까? 어? 새로비가 한번 말해줘봐. 이 시험을 왜 자꾸 치는지. 선생님이 새로비한테 원하는 건, 어?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하는 거 없이 새로비가 깔끔하게 한 문장을 딱 끝내는 거야. 어? 한 문장씩. 어?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 시험을 칠 수밖에 없구나. 오케이. 그럼 치고요. 이렇게입니다.